국민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용산시 전 용산경찰서장의 행적과 관련해 가지고 22시부터 그 엔티거리에 도착하는 22시 55분 그 사이의 행적은 차량을 통해서 사고 현장 접근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들렀던 정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2시경에 녹사평역 쪽에 아마 도착을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리단길을 통해서 남산길을 통해서 일단 접근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게 이제 순천향병원 쪽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엔틱거리 쪽에서 내려가지고 현장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었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금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차장도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체의 보고라든지 또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필요한데도 아직 제대로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취지가 늑장 통과한 게 아니라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해보려다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당연히 그런 취지라기보다도 녹사평역에 내려서 현장까지 가면 걸어가면 한 5분 정도만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접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차 타고, 뭐 지금까지는 차를 타고 다른 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지는 않는데 왜 그렇게 다닌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그 사람은 직접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강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예, 뭐 다른 더 지금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